조심히래. 너 지금 그게 1년 만에 나타나서 할 소리니? 진짜. 야야야야. 좆됐네 진짜. 경남아. 진짜 크기가 엄청나다 진짜. 야 그럼 전산실 창고 싹 다 네 사정이네. 어? 여기도 나도 모르는 거잖아. 그치? 진짜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. 500억에 새끼야. 그것 때문에 여기 짱박혀갖고 맨날 라면만 처먹고 있었잖아. 그냥 이대로 포기해. 근데 지금 깜빵 가게 생겼는데 돈이 문제야? 경찰 다 알고 있다며. 잡힐 일만 남았다며. 그러니까 생각 좀 하자 생각. 머리 좀 굴려보자고. 수사관은 나 5억 물렸어. 너도 10억 넘는다며.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미친년아. 그 돈 빼면 진호장이 바로 알지. 잠깐만. 저거 진호장 외국 계좌지? 아 근데 입출금 문자만 하고 계좌 정보는 몰라 저거. 오케이. 그럼 진화장 컴퓨터에다가 거울 심고 계좌 정보 알아내서 돈 뺀다. 너 둘, 나 셋. 약속한 500억 딱 챙기고 전산실이랑 장부 얹어갖고 진화장 경찰에 넘기면 우린 완전 프리한 거야. 어때? 잠깐만. 500억만 챙겨? 그 수천억이 넘게 했을 텐데. 친구야, 우리 인간적으로 욕심 내지 말자. 어? 지금 감옥 계신 분들 다 욕심 내다가 그 골라온 거야. 응. 그냥 티 안 나게, 응? 응. 소박하게, 응? 500억, 응?